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야이샤입니다. 지금 화면을 보시면 미로 작전 맵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여기 핵 하나랑 전지들만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. 저희가 어제 인원이 좀 많이 남아서 미로를 그냥 싹다 밀기식으로 방어타워를 싹 제거하고 핵을 마지막에 딱 터트려가지고 동력 전지들이 파파파파파파파 터지면서 뭔가 그 화려한 이펙트를 좀 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이거 제가 이제 가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힘의 핵은 폭파가 안 되느냐, 동력 전지는 폭파가 안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폭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방어타워가 없고 동력 전지랑 힘의 핵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폭파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폭파를 눌러볼게요. 더 이상 폭파할 건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네, 방어타워가 없으면 폭파 기능은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. 버튼 자체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동은 되지 않고요. 그리고 힘의 핵은 해킹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오늘 요거 에버스파크데이 데려가서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힘의 핵 HP가 638,295가 남아있는데 요거 제가 올탱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올탱크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이아 직원하는 비용이 좀 비싸요. 지금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아직 184개를 써야 하는데 제 클래스 아시죠? 이런 거 그냥 뭐 씁니다. 네, 바로 직원을 하고 그리고 에버스파크 데이의 해킹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동력전지는 안 터트릴 거예요. 요거는 힘의 핵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펙트 효과를 보려고 놔둔 거라서 요거는 그냥 힘의 핵만 터트리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에버스파크데이랑 탱크가 타고 있는데 만약 해킹이 가능하다면 에버스파크데이가 내렸을 때 해킹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자, 이렇게 내려주면은 네, 지금 해킹 버튼이 회색입니다. 활성화가 안 돼요. 해킹은 일반 방어타워, 프로토 방어타워도 안 되고 일반 방어타워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방어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활성화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힘의 핵이나 동력전지는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안 되죠? 안 됩니다, 이거. 자, 그리고 HP가 한 60만 정도 됐었는데 자, 요거 올탱크로 마무리가 되겠죠? 자, 크리터도 앞에서 때려주고 있고 아우 철조망에 걸리니까 아주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자 요거는 제가 오늘 보려고 했던 거는 힘의 핵이 터진 다음에 이 동력 전지들만 남았을 때 터지는 그 이펙트 이게 진짜 화려하거든요. 자 여기를 이제 준비하고 자 볼게요. 이제 터질 때 다 됐어요. 터졌죠? 와. 와우. 진짜 화려하죠? 네, 동력 전지가 터질 때 약간 번개가 치듯이 좀 그런 이펙트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볼만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요거 한번 보려고 오늘 미로 맵은 이런 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아 참, 그리고 저는 지금 탱크로 플레이를 했는데 아마 미로 작전을 하는 작전반에서는 탱크를 쓰시면은 추방당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